여기 물이 없는데. 아니요, 저 위에 가면 물 좋아, 깨끗하고. 예. 수량은 적어도 일급수가 흐르는 개울이다. 고기가 있긴 있어. 여기 봐봐. 고기. 봐봐. 와, 엄청 많이 잡아. 있네 진짜. 많다네, 고기 많아 지금. 아빠 고기 엄청 큰 거 잡아올 테니까 기다려봐. 그 바보 놀이 안 되지. 그거 가고 당황하는데. 하나, 둘, 셋, 하! 됐다, 잡아자! 어! 오! 그래, 큰 거 잡았는데. 야, 자.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쩍 무뚝뚝해진 아들에게 그야말로 물 튕기는 전쟁이 최고다. 오랜만에 모두 웃는다. 애들 다 커서 잘 노네 이제. 놀러를 안 가서 그렇지 잘 노지.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게 얼마만일까? 무슨 꽃을 따느라고 고생 많았지? 기농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신하고 상의도 많이 못했고, 그리고 또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뭐 시댁으로 들어와라 합가하자고 자꾸 해서 당신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. 앞으로 시간을 갖고 조금씩 숙제라고 생각하고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. 당신도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, 딱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좁혀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자고. 자기 여기서 막 땀 흘리면서 막 햇빛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막 살은 빠져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 나도 속상하고 그래가지고, 사실 애들도 못 보고 집에도 오고 싶을 텐데 바빠서 못 오는 것도 다 알고. 홍필 씨의 답답한 속을 아내는 이해하고 있었다.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도와드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당신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할게. 고마워 여보. 이거 다 주셨는데 이거. 고마워. 나도 고마워.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손. 자,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? 딱히 장식 못 합니다. 시골로 간 미용사 홍필 씨. 김치. 그의 인생 2막 일장은 다시 힘차게 열릴 것이다.